화물은 언제나 깨어있다. 험난한 자연을 뚫고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화물의 사명이다. 기다리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육중한 화물과 매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이들에게 비행기와 배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다. 임무와 책임감으로 가득한 전쟁터일 뿐. 자연과 첨단 기술, 그리고 인간이 벌이는 비캐리어의 여정이 펼쳐진다. 여객기로 붐비던 인천국제공항. 밤이 되면 이곳의 주인공은 화물기가 된다. 작년 한 해 인천공항에서 수송된 항공화물은 총 295만 톤.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처리한다. 747 화물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출발 2시간 전, 운항 브리핑실로 향하는 조종사들. 오늘 비행시간은 7시간 14분, 화물은 95톤 실릴 예정이네요. 파스로 여기도 교대 지점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빠져나갈 때, 동해 빠져나갈 때, 일본 항공 지나갈 때. 오늘 보니까 도쿄 상공 지나면서 터뷸런스 띠가 크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는 루트상으로도 태평양 들어가면서 또 터뷸런스. 오늘 747 화물기의 여정은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잠시 착륙한다. 급유를 하고 이륙해 뉴욕에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실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총 2만 7천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세계 일주 노선이다. 화물기에 실릴 화물들이 전국에서 물류업체로 모인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주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그 중에서도 반도체 품목이 전체 항공화물의 55%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수출이 늘었다. 일단 이곳에 들어온 화물은 모두 목적지별로 분류하는데, 뉴욕행 화물은 이번 세계 일주 구간에서 화물량이 가장 많다. 주로 운송되는 화물은 기계장비를 포함해 의류, 액세서리.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품은 한 사람, 한 회사의 정성을 세계에 전달할 것이다.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 전 세계 해상 운송의 표준, 컨테이너. 길이 12m의 컨테이너 하나에 운동화 약 9,800켤레가 들어간다. 컨테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운송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적지는 부산항.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구다. 기사님 진입하세요. 크레인을 조종해 컨테이너를 적재 장소로 옮길 때 사람의 손으로 1.5m까지 들어올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크레인이 옮긴다. 컨테이너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들는 경우는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콘이라고 트럭과 컨테이너를 연결해주는 잠금 장치인데, 실수로 그 기사님이 잠금 장치를 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트럭까지 빨리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웨이트 별로 올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무거운 컨테이너, 뭐 예를 들어 10톤인 컨테이너가 위에 올라가 있고
뭐 가벼운 컨테이너, 오토닝 컨테이너가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시 바꾸는, 플래닝을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플래닝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웨이트별로, 그 무게별로 컨테이너를 플래닝하는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면 야드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넣고, 트레일러는 입력된 정보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이 컨테이너의 목적지는 출항을 앞둔 빅토리오. 도착한 컨테이너를 배정받은 자리로 옮기는 건 암벽 크레인의 몫이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컨테이너를 모서리 4개에 정확히 맞춰 내리는 것이 핵심. 현장의 안전이 달려있는 이 작업에도 세밀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양아는 그냥 내려오는 거지만 선적은 또 콘을 꽂아가지고 또 데크 위에 이제 그 콘에 맞춰 딱 네 군데를 맞춰서 선적해야 하기 때문에 선적이 많이 어려워요. 세계로 뻗어나갈 컨테이너가 항해 준비를 마쳤다. 모든 항공화물이 터미널에 도착해야 하는 화물기 출발 3시간 전. 항공화물의 첫 단계는 철저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예약 리스트에 맞춰 목적지를 분류하고 포장하기. 척척 진행되는 작업 뒤에는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다. 로드마스터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화물을 실을지 전체 그림을 그리는 책임자. 항공기는 화물을 실을 때 무게중심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 로드마스터의 임무는 막중하다. 굉장히 긴 카고가 있는데요. 그런 긴 카고의 경우에는 하나의 팔레트로는 불구하고 여러 개의 팔레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팔레트의 경우에는 그 모양 그대로 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트리스와 같이 모양을 잘 맞춰서 화물을 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47 항공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길이 70m, 높이 20m, 너비는 65m로 굉장한 크기다. 전보 엔진 4개의 힘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400톤의 항공기를 하늘로 거뜬히 들어올린다. 항공기 화물칸에는 2층에 걸쳐 크기가 다른 다양한 화물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약 100톤. 그보다 더 많은 150톤의 연료를 날개에 싣는다. 총무게 400톤의 거인이 하늘로 훨훨 날아간다. 이 화물기를 이끌 기장과 부기장들. 5일치 무거운 짐을 들고 화물기에 오르는데 입장부터 녹록지가 않다. 화물기의 높은 기체 때문에 몇 번의 계단을 올라야 하기 때문. 숨을 가쁘게 고르며 도착한 조종실. 부기장은 조종실에서 비행 준비로 여념이 없다. 기장은 기체 점검을 위해 바깥으로 나간다.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이기 전에는 보조 동력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있다는 것은 이 항공기가 마치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항공기 외부 점검을 하면서 운항에 임하는 제 마음가짐도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오는 현재 국내 선사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싣는 선박이다.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총 13,100개를 실을 수 있다.
빅토리오의 너비는 48m, 높이 72m 정도에 총 길이는 가늠도 안 되는 365m. 63빌딩, 초고층 아파트, 에펠탑과 비교해도 빅토리오가 훨씬 더 길다. 초고층 건물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셈. 색색의 컨테이너가 크레인을 타고 단번에 이동할 때 선원들은 까마득한 계단으로 선박에 오른다. 계단 개수만 총 77개,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다. 다행히 부식은 선박의 크레인으로 올리는데 56일의 항해 동안 사용할 물품들이다. 시간이 흘러 밤이 돼도 빅토리오의 출항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컨테이너선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갑판 위에 일을 작업하는 갑판부, 선박의 모든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기관부, 그리고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항해부다. 이들이 거인 빅토리오를 이끄는 21명의 선원들. 저희 나라에서 주로 나가는 화물들은 중량물이나 기계류 아니면 화학 관련해가지고 주로 공업 계열의 이제 화물들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 오는 것들은 주로 식료품, 건과류들 아는 이런 화물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선교의 무전을 받은 갑판에서는 지름이 어른 손목만한 혼줄을 힘주어 감아 올린다. 드디어 출항이다. 엔진이 힘찬 박동으로 돌기 시작한다. 새까만 바다를 향해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빅토리오. 예인선 두 대의 마중을 받으며 56일간의 대장정을 떠난다. 빅토리오는 부산을 떠나 상해, 가오슝, 선전을 거쳐 싱가포르를 지나고 두바이와 사우디까지 왕복 2만 1000km 정도를 항해한다. 한편 747 화물기 앞에 토잉카가 대기 중이다. 기장의 신호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바퀴. 제가 운항하고 있는 747 항공기의 경우는 여객기만 운항할 경우에는 좀 승객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화물기의 경우에는 그 많은 화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잘 고정돼서 운송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륙 중량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우리가 말하는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파워도 최대가 필요했고요. 이륙해서 그날 낮은 곳에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을 잘 회피해서 안전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최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기장, 부기장은 항상 최대로 집중을 해서 안전한 이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자음 모음 다섯 개가 조합이 되어서 이름 지어지는데요. 전 세계는 무지 많은 웨이포인트가 항로상에 존재하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아주 재미난 웨이포인트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같은 경우는 시카고가 아이스하키랑 농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챔피언을 했던 경우도 있고 해서 스탠리컵 혹은 불스, 챔피언 뭐 이런 웨이포인트들이 이 접근 항로 중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비토리오의 선교에서는 선박 전체를 지휘하고 바다를 360도 지켜본다. 그 아래엔 선원들을 위한 온갖 시설들이 자리해 있고 선교에서 200m 아래로 가면 기계와 소음으로 가득 찬 기관실이 나온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비토리오의 기계들을 이곳에서 수리하고 정비한다. 선박의 심장, 엔진은 길이가 무려 아파트 3층 높이에 10기통의 엔진이 진득한 벙커 시유를 데워 선박을 움직인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엔진 상황은 컨트롤룸에서 지켜본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9개 층을 쭉 올라가면 다시 선교다. 인간과 화물을 위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작은 사회. 빅토리오. 본선 메인 엔진은 최대 24노트의 속력, 약 시속 45km로요. 거리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1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부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7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속력입니다. 발전기는 총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당 4000kW, 약 600가정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계들이 내뿜는 열로 등이 다 젖는 건 일상다반사. 기계가 한 곳이라도 잘못되면 운송시간과 직결되기에 정비는 긴장감 속에 온종일 이어진다.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 이제 제가 관심과 정성을 안 쏟아주면 그만큼 저한테 약간 좀 뭐라지? 틱틱거린다고 이제 티를 내요. 나 아프다. 나 좀 봐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안 봐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덥고 이러면은 솔직히 좀 안 보고 싶어요. 좀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약간 애증의 관계라서 애증의 관계.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제가 정비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얻는 그 성취감 때문에 솔직히 배를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성취감이 가장 큽니다. 냉장고가 달린 컨테이너입니다. 이 화물 안에 온도 유지가 필요한 화물들을 이런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송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제가 순찰을 돌아서 이 온도 범위가 정상치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혹시나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수리하고 조치를 취하거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40도가 훌쩍 넘는 기관실에서 작업하다 보면 팥빙수 한 그릇이 반갑다. 단팥을 가득 넣은 빙수 한 입으로 피로를 잠시 잊어보는 시간. 그 시각 빅토리오는 대만 가오슝에 다다른다. 기다리고 있던 크레인이 서둘러 컨테이너를 싣는다. 기항지에 도착하면 선원들이 여행을 즐길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컨테이너선에게 시간은 금. 하나라도 더 빨리 안전하게 화물을 싣고 떠나야 한다. 이게 콘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콘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으면은
콘과 콘끼리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뭐 배가 뒤집어지거나 뭐 흔들려도 절대 컨테이너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예, 58번 라싱콘 이성우. 그럼 전체 작업 종료. 선내 알립니다. 출항 1시간 전입니다. 전 승무원께서는 출항 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Attention all crew, 1 hour before departure. All crew, please prepare for sailing. 기관실에서 준비 신호를 보내면 선교에서 엔진을 가동한다. 다시 출항이다. 조종석에 앉아 꼬박 밤을 샌 조종사들에게 아침이 찾아온다. 막막한 야간 비행이 끝났지만 조종사들에게 태양은 그닥 반가운 존재는 아니다. 저희가 고도 만 미터 이상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직사광선이 들어올 때 자외선 양이 지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선블록을 안 바르게 되면은 일단 피부에 손상이 훨씬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바르게 되고. 10시간 이상의 비행에서 조종사들은 5시간마다 교대한다. 쪽잠의 흔적을 얼굴에 남긴 채 부기장도 운항에 나선다. 고도는 다르지만 같은 항로로 날고 있는 비행기 때문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조종사들. 기상 상황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 자연과의 신경전도 준비해야 한다. 비행 중에 만나는 즐거운 시간, 점심 시간이다. 화물기에는 우리 캐빈 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각자 배고플 때 자기 알아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오늘은 메뉴가 비빔밥도 있고요, 육개장, 스테이크, 치킨도 있는데 오늘은 또 미국에 왔으니까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려고 합니다. 비행기 바깥 온도는 영하 50도. 겨울 나라로 가는 중이다. 알래스카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는 만년설. 하늘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경치다. 화물기의 제일 원칙은 짐은 많이, 연료는 적게.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처음에 연료를 많이 싣지 않고 여러 공항을 거쳐 기름을 넣는다. 앵커리지 공항은 모든 화물기들이 대부분 다 경유를 하는 곳입니다. 테크니컬 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연료 재보급을 위해서 앵커리지 공항을 경유를 하는데, 앵커리지 공항은 기본적으로 공항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거나 이륙할 때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각 선원들의 식당에서는 조리장이 탄생시키는 삼시세끼 배밥이 만들어지고 있다. 잠도 잘 못 자고 스태미나라든가 모든 게 많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그 소비하는 그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선원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취향을 위해서 한식, 중식, 일식 그 세 가지를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이걸로 동파육도 만들고 수육도 만들고
전부 다 맞습니다. 종류가 없는 게 없는 선원들의 식량. 몇 개월의 항해에도 선원들이 버틸 수 있는 연료다. 오늘 에너지 충전을 할 식사 메뉴는 바로 짜장면. 배가 워낙 크다 보니 선원들은 점심시간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빅토리오가 홍콩을 지나는 그때 갑자기 낯선 배가 선박 옆에 바짝 붙는다. 항구로 들어가는 길을 선교에서 안내하는 도선사. 도선사는 그 항구 해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선박이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긴 항해 끝에 홍콩이 보이고 선원들은 선박 꼭대기에 안테나를 접는다. 항구 입구에 칭마 브릿지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빅토리오가 높이 72m의 어마어마한 선박이라 벌어지는 일이다. 조심스럽게 도착한 중국 선전의 쉐커우항. 이곳에서도 2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려면 시간이 촉박하지만 선원들은 23시간 만에 만난 육지가 그저 반갑다. 그 지역에 가면 그 공기 향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한국의 동양적인 향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가면 그쪽에 인도네시아 쪽이 야자수나 이런 다른 열대 우림의 향기가 또 틀리고요. 또 중동을 가면 그 더운 사막 지역에 그런 그냥 텁텁하고 그냥 그런 모래 끼우 있는 그런 향이 또 틀리고요. 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낭만 있는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 7시 정신없는 일과가 끝났다. 성이다 안녕. 여보세요. 성이다. 아 놀러 하려고 춤 잡거든. 보여줄까? 마주보고 웃는 이 시간이 선원 생활의 버팀목이다. 놀래 놀랬다. 망망대해 위에서도 위로가 되는 건 동료가 있다는 사실. My very happy this moment because the crew all good is my together working together dancing this is very good. I like this. Omul is kind people. So it's all familiar and harmonical. So it's good. 화물기가 하늘에 떠 있는 그 시각. 24시간 화물기를 지켜보는 이곳은 종합통제센터. 운항 중에 악기상들이 예상되는 항로를 운항하는지 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항상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항별로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 화면으로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뇌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들이 제때 운항할 수 있는지 또 운항 승무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저 화면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혹시 좀 운송 중인 특수한 물에 특이사항 있으십니까? 5A7 현재 비행 계획대로 순항 중에 있고요. 오늘 특수함을 또한 이상 없이 운송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운송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아무리 철저한 계획에도 완벽하게 하늘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 우리에겐 평온하게만 보이는 하얀 뭉게구름이 기장들에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폭풍성 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피해가는 게 이제 조종사의 주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상은 저희 비행 생활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모든 상황은 조종사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연륜 있는 조종사와 첨단 시스템의 조합에도 하늘 위에서 안전을 유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윈드 시어. 윈드 시어는 갑자기 상승, 하강 기류가 생겨 바람 방향이나 세기가 급변하는 돌풍. 착륙 중인 항공기의 경우 중심을 잃고 지상과 부딪힐 위험이 있어 일단 이륙해서 다시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공중에서의 지각 능력은 지상의 30%에 불과하니 조종사들은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현재 고도를 좀 높일게요.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의 비행 훈련. 아무리 유능한 조종사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다. 일상적인 일반 실제 비행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을 태우고 화재 훈련을 할 수도 없고요. 승객을 태우고 엔진이 꺼진 상황을 훈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공기와 똑같은 시뮬레이터 안에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만들어서 연출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전 세계 모든 여객기 조종사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법적으로 시뮬레이터를 합격되어 있고 꼭 그것을 통과해야지 매일 비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훈련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 온몸이 떨리는 이 순간 의지할 곳은 어둠 속 첨단 기계와 수없이 단련해온 조종사 자신뿐. 감히 도전하냐는 듯 하늘은 화물기에 비폭탄을 쏟아붓는다. 마음을 놓은 것도 잠시. 복잡한 뉴욕 공항이 눈앞에 펼쳐진다. 세 개의 공항이 모여 있어 퇴근길 도로처럼 복잡한 하늘. 뉴욕 같은 경우는 케네디 공항 자체가 좀 오래된 공항이긴 하고요. 그 옆에 라구아디아라든지 뉴욕 공항들이 있어서 아주 많은 항공 트래픽이 있습니다. 많은 항적들 사이로 접근을 하는 경우 사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없고요. 고맙습니다. 천만의 열정을 쏟았네요. 인천에서 싣고 온 95톤의 화물이 무사히 뉴욕에 도착했다. 내리기 바쁘게 다시 실리는 화물. 이 중에서도 오늘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실어야 할 화물이 있다. 오토모빌. 오토모빌 1, 2, 3. And this one is an aircraft engine overhang. 손상 위험 없이 빠르게 운송하는 화물기의 장점을 살려 전시용 자동차가 실리고 오늘의 주요 승객은 150억짜리 비행기 엔진 두 대. 타이다운 할 때가 되게 중요하죠. 고정시키는 거요. 그걸 한 스트랩을 한 16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실은 85톤 화물이 대서양을 건너는 긴 여정을 떠난다. 갑판을 책임지는 강철의 사나이들. 갑판원의 업무는 아찔한 사다리를 타면서 시작된다.
6단으로 쌓여 있는 컨테이너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갑판원들은 X자의 레싱바를 단단히 조인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주어진 꿀 같은 시간. 지하판입니다. 지하판. 뭐 너무 아저씨 같기도 한데 이제 항해에 서면서 당직도 많이 서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하니까 이게 저는 이제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겸 이걸 쓰는데 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메일 보내가지고 복통을 호소하며 선박병원에 찾아온 선원. 이곳의 의사는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3등 항해사다. 갈수록 좀 물러진다. 선박병원에서는 실시간 위성을 통해 육지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복통에 어지럼증이 좀 있었고 구토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박의 약품 리스트를 한번 보내주시면 우선 하루는 금식을 무조건 하시는 걸로 지금은 구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과 확인하고. 신호등이 없는 하늘. 대신에 체계적인 교통정리가 존재한다. 도시는 관제사가 이제 레이더를 보면서 비행기의 이제 항적들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기본 내용은 누가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누구야, 난 누구야,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거를 하면은 그 레이더에 잡히는 항적과 지금 교신하는 조종사와 이제 확인이 되니까 필요한 거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교신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관제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동쪽으로 날아온 화물기가 마지막 목적지 브뤼셀 공항에 다가가고 있을 때 공항의 관제탑에서는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와 항로상의 비행기를 교통정리한다. Flight is now over here at flight level 170, descending to flight level 110, which is 11,000 feet. And it just entered Belgian airspace, so it will be in Brussels in approximately 15 minutes, 15 minutes. 수많은 구름을 뚫고 날아온 화물기. 관제탑과의 교신에 따라 착륙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착륙이란 것은 조금 퉁하고 내린 정도, 그게 좋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세게 내린 경우는 꽈당하고 내렸을 경우에는 승객들도 물론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항공기에도 사실 상당히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뚫고 도착한 많은 짐들은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간다. 고가의 엔진은 내리자마자 화주 쪽 사람이 직접 화물 확인을 하는데 역시나 화물에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안전이다. 로드마스터가 건넨 화물 리스트에 기장이 최종 사인을 하면 이륙 준비 완료. 애타게 기다릴 이들을 위해 화물기는 힘차게 날아오른다.
이상모. 출발 이상모. 운항 중인 선박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화재.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갈 대형 사고가 된다. 선원 21명 전원이 꼭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화재 훈련과 퇴선 훈련. 안전은 선원들의 임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다. 소화 훈련은 선박에서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소화 작업을 위해 전 승무원이 투입되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퇴선 훈련은 구명정을 신속하게 진수하여 선박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달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조종석 창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풍경을 만나는 통로다. 대기압 현상은 아주 또 특별한 현상이죠. 특히 여름철에 북위도 지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시간은 지금 밤으로 흘렀지만은 태양은 아직까지 떠 있고 일면 저희들이 피곤한 면도 있지만은 이 신비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고 같이 있는 조종사들도 백야 현상은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항상 늘 감동받으면서 보름밤에는 사실 별을 구경하기 힘들고요. 보통 금은밤 가까운 데에 비행을 하게 되면은 뭐 휘황찬란한 별들도 볼 수 있고 아주 날이 맑은 날에는 은하수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밤에 비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이로운 일이고요. 지상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되새겨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비행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뭐를 더 공부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비행하면서 어떤 그런 외로움의 시간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저를 반추하는 좋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항사가 선교로 출근하는 시간. 밤 12시. 그가 맡은 새벽 당직은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다. 일하고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감을 동원해 바다를 감시하는 게 그의 임무. 이제 당직 올라오면은 최대한 빛이 있는 곳으로는 안 가려고 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왜냐면은 이미 한번 어둠에 적응된 눈이 빛이나 이런 데 노출되게 되면은 다시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당직 선원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당직 중에는 빛을 야간에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별을 보면은 모래처럼 흩뿌려가지고 하늘에 별이 이불을 덮어주고 있는 것 같은 육지에서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데 별이 나한테 쏟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바다에서 볼 때는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밤새워 항해한 빅토리오를 따뜻하게 감싸는 햇빛. 아침부터 모든 항해사들이 모여 목적지 주변을 주시한다. 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특히 야간에는 등화 관제나 이런 걸 하고 우리 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에 선장은 선교에서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마저도 얼른 숟가락을 놓고 다시 무전기를 든다. 인도양으로 가기 위해 모든 배들이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싱가포르 해협은 늘 배들로 붐빈다. 아시아와 인도양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수로기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통항을 합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다 일렬로 똑같이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지나가다 오다 보니까 각자 속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 속력을 저희 배보다 빨리 가서 지나가는 배가 있는 반면에 저희 배가 또 스피드가 느려서 더 추월하는 배도 있고 이런 배들이 다 겹쳐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는 쉽게 뭐 안 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겠지만은 선박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예측해가지고 고생 끝에 도착한 다음 기항지 싱가포르. 이 한 선박을 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선박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애착도 많이 가고요. 어떻게 보면 제 몸의 한 일부분? 그래서 어디가 아픈 곳이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지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선박의 안전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암흑이는 인천공항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한 대여섯 번의 랜딩을 하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천공항 보이면 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감회가 좀 더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747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 분신과도 같습니다. 항상 이 비행기를 갖고 하늘에 오르면은 제가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제 일하는 일터이고 이 비행기는 제 집과 같은 곳이고 항상 애지중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완투승과 완봉승이지만 완봉승은 바라지 않지만 항상 완투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비행이 안전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매 비행마다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747 화물기가 32시간 만에 운송한 화물 약 220톤. 빅토리오가 56일간 중동 노선에서 3개의 나른 컨테이너 총 3만 천여 개. 수많은 밤과 궂은 날씨를 헤쳐가는 빅캐리어의 여정 속에는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다.